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바바리안 리서치의 정희석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사님, 지난주에 저한테, 아, 지난주가 아니구나. 그저께군요. 그저께, 예. 네, 그저께 저한테 AI와 관련해서 흐름 쫙 잡아주시면서, 아, 우리가 알고 있던 회사들 말고 요런 회사들도 있습니다라고 네. 하는데, 제가 주말에 갑자기 잠이 안 와가지고요. 아, 네. 주말이 아니라 어제예요. 네. 막 그 회사들 구글링 좀 했거든요. 네. 와, 대박이던데요. 예, 좋은 회사들입니다. 예, 네, 진짜 좋은 회사들인데, 네. 왜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뭐 바쁘시니까요. 아유, 좋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네. 계시면서 그러시겠니? 아유, 왜 이러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조만간 오픈도 하지만 오늘은 당연히 오늘 글로벌 IT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또 다른 얘기도 해주실 것 같아서 모셔봤습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거 살펴볼까요? 사실 제가 올 때마다 네. 오늘은 IT 하지 말아야지, IT 하지 말아야지 너무 IT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 다짐을 하고 오지만 오늘도 뭐 IT 비스무리한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약간 네. 재미없는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산업자동화. 느낌 어떠신가요? 오늘은 좀 뭔가 이색적인데요, 그래도? 네, 스마트 팩토리. 네. 뭐 또 다른 용어로는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그런 주제를 가져왔고요. 산업자동화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한 번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산업 자동화와 관련된 뭐 산업의 흐름이라든지 뭐 구조 이런 걸 아주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화면을 보시면은 예. 띄워주시면 뭐 이런 거창한 그림이에요. 스마트 팩토리 뭐 해가지고 뭐 모든 공장이 자동화가 된다라는 건데요. 교수님께서는 제가 좀 바람되게 묻지만 산업자동화 기업이 국내랑 해외랑 어떤 기업이 있는지 혹시 떠오르시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자동화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면서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 포스코였습니다. 네. 제가 만난 건. 네. 네. 근데 독일 기업들은 제가 아는 회사들 중에서 1순위를 꼽으라고 하면 조만간 우리 3프로에서도 얼굴 비추실 네. SAP. 네. 이 두 네. 개가 딱 떠오르네요. 네. 다 뭐... 그 SAP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 예. 한데 산업 자동화라고 하면은 뭐 포스코도 얘기 나왔고 SAP도 나왔지만 뭔가 명확하게 어떤 기업이 있는지 잘 모르죠. 개념이 좀 잘 안 잡혀요. 네, 솔직히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뭐 해외에서도 그렇게 다 좀 헷갈려 하시는데 그럼 일단 먼저 산업 자동화와 관련된 기업이 어떤 기업들인지 네. 무엇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크게 오른쪽에 줄이 밀렸네요. 민감해서. 그 산업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제품 혹은 솔루션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서플라이 체인 기업들이 일단 산업자동화하면 대표적으로 로봇을 만들죠. 그러니까 로봇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그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 집단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봇, 첫 번째 로봇, 그 다음에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 예. 그리고 그 로봇이 그냥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완성이 됐다고 해서 그게 뭐 자동적으로 돌아가나요? 로봇을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 로봇 혹은 로봇 무리들을 이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시아. 특히 일본 기업들이 잘하는 하드웨어적인 역량이 거의 대부분인. 그렇죠. 로봇 부품이나 이런 건 그냥 전통적인 제조, 기계 부품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일본 기업이 잘하는 영역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소프트웨어잖아요. 이건 미국이요. 미국 기업이 잘하는. 네.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아주 예전부터 해왔었고요. 네. 여전히 좀 잘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로봇은 하드웨어적인 역량과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이 네, 동시에 지금 필요한 영역이라고 뭐 하드웨어적인 그런 제품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필요한 영역이라서요. 로봇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기업들도 잘한 기업이 있고 한국 기업들도 잘한 기업이 있고요. 네. 네, 일본 기업들도 역시 잘한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로봇은 좀 중간에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로봇 산업이라고 뭐
자동 공장 자동화, 뭐 스마트 팩토리 산업에 들어가 있는 서플라이 체인을 보실 때는 로봇, 로봇 부품, 소프트웨어 이 세 가지로 나눠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저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 스마트 팩토리라는 걸 기존의 산업군에서 어디를 들여다봐야 되는지 딱 감이 잡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쪽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특성이 뭐가 다른지도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최근 한 5년 정도 사이에 로봇 산업의 흐름을 네. 좀 간략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 딱 띄워주시면요. 화면에서 보이는 이 우와. 화살표가 로봇 산업의 최근에 주가 흐름이라고 보셔도 충분합니다. 예,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굉장히 강한 네. 모멘텀이 붙었었고요. 굉장히 수요가 셌습니다. 로봇 예. 관련된. 그리고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침체기를 잠깐 겪었었고 2020년도에는 다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다시 강한 모멘텀이 이제 산업 자동화 시장에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16년도와 2000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완전 끝도 모르고 날아갈 때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시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뭐 데이터 수요 뭐 데이터 센터 뭐 서버 수요 막 폭발하고 그때 맞아요. 동시에 중국 쪽 중국의 지역에 온갖 종류의 IT 기기의 수요 역시도 같이 폭발했었습니다. 그때 돌이켜 보시면은 뭐 중국의 뭐 자동차 업체들도 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된다고 하면서 막 생산 능력 엄청나게 늘려나가기 맞아요. 시작을 하고 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섹터들 IT 자동차 뭐 특히 하물며 에너지 특히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섹터들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여기저기서 온갖 기업들이 공장을 짓기 막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 자동화 로봇도 막 넣어야 되는 거고 로봇이 들어가려면 로봇 부품도 사와가지고 로봇을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모든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세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과 2017년도에는 이 로봇 산업이 초호황을 보였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막 진짜 끝도 없이 슈퍼사이클이라 하면서 이거 안 끝날 것처럼 생각했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로봇 산업 보시던 분들도 네. 마찬 비슷했습니다. 네. 이거 끝도 없을 거다. 안 끝날 것 같다. 이거 완전 4차 산업혁명 됐다 우리. 뭐 스마트 팩토리 완성됐다. 막 네. 이런 얘기가 막 중국에서도 엄청 나오고 했었거든요. 제가 막 그때 애널리스트 할 때 막 일본 중국 막 탐방 가보고 기업 탐방 가보고 하면요 기업들도 이거 너무 수요가 세가지고 안 끝날 것 같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고 일본에 부품업체 가니까 제가 좀 놀라웠던 얘기 들은 게 뭐냐면요 회사 지금 공장 가동률이 얼마세요라고 물어봤거든요 네. 140%라고 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정상 9-6가 아니라 오버차 저거 하는 네. 거잖아요. 주말도 아무것도 없답니다. 와 140% 가동률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라서 그때는 이 끝날지 이 호황이 영원할 것처럼 막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역시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전방의 수요가 이제 꺾이면서 침체기를 예, 맞습니다. 한 2년 동안.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를 겪었어요. 그 자동화 산업 역시 산업 자동화 산업 역시도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위기감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그게 위기가 되는 건가요? 왜? 일단 공장들이 안 돌아가잖아요. 아, 수요가 주니까. 네, 수요가 주니까. 공장들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꼈는데 오히려 시장은 산업은 더 좋아지는 흐름을 최근까지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거의 하반기 끝무렵이죠. 저희는 22년도에는 이런 로봇 산업과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가 좀 맘먹고 좀 재미없게 얘기하려고 아니에요. 그냥 좀 이거 제가 다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맘먹고 재미없는 얘기하려고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 기초적인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로봇 산업 자동화 시장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볼게요. 네. 저는 그래도 저게 기존 제조업 부분과 링크가 많이 되니까 네. 시클리컬하고 유사한 흐름일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산업용 로봇은 예. IT 기업, 예. 자동차 기업이 예. 뭐 IT 기업 중에 특히 반도체 기업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은 수요가 강해지고요. 네. 또 투자를 안 할 때도 있잖아요. 네. 투자를 안 하면은 수요가 약해집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시클리컬 등락을 수요 수급 상황에 따라서 또 가격이 또 움직이면서 네. 이런 산업의 등락을 거쳐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모든 종류의 관련 기업들이 이런 주가 패턴을 주로 대부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 10년 전부터 뭐 스마트 팩토리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뭐 유비쿼터스 공장이니 막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다 좀 속된 말로 하면은 다 구라. 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을 보면은 주가적인 측면은 주식만 주가만 딱 본다면은 말은 거창한데 항상 이런 전방 시장의 투자 흐름에 따라서 실적이 움직이고 주가가 움직이는 게 실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로봇 산업, 뭐 사업용 로봇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지금 현재 전방 기업 전방 산업 자동차나 IT 산업의 투자 사이클에 따라서 이들이 움직여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뭐 로봇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우리가 정작 로봇 투자를 어디 하고 있지? 로봇 기업이 좋은 게 뭐 있는지 모르는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재미없었으니까요. 항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시클리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측면이 또 있어요. 이 산업의 흐름이. 네. 세큘러라고 해야 되나요?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흐름 역시도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전방산업, 뭐 당장 다 자동차나 IT 산업의 투자 사이클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길게 늘어놓고 봤을 때 네. 뭐 클라우드니 AI 컴퓨팅 기술이 발전을 한다든지 혹은 AR, VR이라든지 이런 신기술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했던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런 산업 자동화 설비의 효용이 더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로봇들이 그냥 뭐 자동차 라인에서 보면은 그냥 막 문짝만 붙여주고 뭐 이게 문짝이 잘 붙었는지 이런 약간 문짝이 잘 붙었는지 검사만 해주고 이런 단순한 작업을 했다고 하면은 네. 뭐 AI가 발전해가지고 로봇이 그냥 알아서 다 만들어준다. 그러면 같은 자동차 기업이라도 로봇을 더 도입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런 기술적인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꾸준히 좀 느리지만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인화. 코로나로 의해서 우리가 갑자기 공장에 사람을 줄여야 된다라든지 네. 혹은 최근에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력 부족 현상에 따라서 뭐 공장에 사람을 줄여야 된다든지 네. 이런 사회 구조적인 사회 문화적인 변화 속에서도 이런 로봇 산업의 그런 모멘텀은 좀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방 시장의 진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네. 전기차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자동 완성차 기업들도 이제 전기차 투자하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는 누구처럼 만들면은 잘 만들 수 있냐면요. 테슬라처럼 만들면 잘 만들 수 있습니다. 테슬라 공장 자동화돼 있기로 유명한 공장이잖아요. 네. 뭐 라인의 특성 자체가 제조 라인의 특성 자체가 그렇게 유리한 뭐 전기차에게 좀 뭐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전기차라든지 혹은 전방 시장이 약간 제품을 바꾼다든지 전략을 바꿈을 따라서 로봇 산업용 로봇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그런 흐름이 느리지만 천천히 꾸준히 나타나면서 이 로봇의 기반 수요를 네. 좀 올려주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이클이 동시에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클리컬을 약간 저 밑에 흐름처럼 위로 사자 올리게끔 그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천천히 흐르는데 이게 실제로 예. 이렇게 리니어하기보다는요. 예. 이렇게 한번 가다가 이렇게 예. 한번 팍 튀고 가다가 좀 잠자 가다가 한번 팍 튀고 이런 네. 겁니다. 이게 뭐니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딱 등장하고 나니까 그때 튀는겠구나. 네, 기업들이 IT 투자를 엄청 늘리면서 로봇 수요가 확 올라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거는 전기차 투자. 전기차. 아마 그 부분이 조금은 이런 시클리컬 아니까 그러니까 그 세큘러한 수요를 올리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작동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로봇 산업 투자를 하실 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좋을 때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좋을 때 하셔야 됩니다. 네. 내년엔 좋나요? 네, 그거는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나오는군요. 네. 예. 동시에 좀 하실 필요가 있는, 동시에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 이 시클리컬한 측면이 왜 좋아지는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전방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크레딧 스위스 자료를 저희가 발췌를 해온 건데요. 예, 감사합니다. 크레딧 스위스. 하여튼 뭐 발췌를 해온 건데 보시면은 예, 지금 상당 이게 파란색으로 가면 갈수록 예,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뭐 특히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자동차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자동차, 반도체 기업들 투자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해외에 있는 IT 기업들도 미국에 들어가서 또 투자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사이클은 올라가는 흐름. 근데 오른쪽 그림이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게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노동력 공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인간의 노동력 공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일해야 공장에서 일을 거리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네.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이런 뭐 이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면서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 역시도 로봇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게 최근 미국의 산업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사실 그 흔히 말해서 2차 세계 대전 이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그 은퇴를 시작했거든요. 네. 바로 그 사람들이 은퇴하면서 노동 시장에서의 갭이 있는데 아 그걸 메꾸는 관점에서도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는 진짜 중요한 요소였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뭐 지금 이 솔루션과 이 제품을 필요로 하는 그런 네. 시점인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코노미스트에서 뽑은 건데 이게 한 나온 이 추정치가 나온 지는 한 3, 4개월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22년도에 기업들이 큰 규모의 이제 투자를 할 걸로 R&D와 실제 설비 투자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에 사실 이게 뭐 시장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미국 기업들의 의욕적인 투자 욕구는 사실 뭐 저희는 이런 부분으로 많이 설명을 드려요. 어떤 예, 이게 미국의 소매 판매인데요. 네. 미국의 소비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좀 걱정을 하지만 예. 뭐 주식 시장에서는 좀 걱정을 하지만 뭐 코로나 변이 등등 때문에 소비 경기는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다라는 측면에서 기업들의 투자 욕구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게 산업 자동화 시장에 굉장히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냥 갑자기 뜬구름 잡는 소리이긴 한데 미국이 요 근래 네. 1, 2년도 아니고 왜 계속 경기가 이렇게 좋을까요? 코로나 물론 그 사이는 빼지만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보다는 굉장히 팩터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인구 구조. 네, 인구 구조가 밀레니얼과 Z세대가 절반 가까이 되는 굉장히 좋은 젊은 나라죠. 네. 그리고 네. 사실 기술이 네. 기술 혁신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나오면서 계속 뭐 사람들이 소비 여력을 계속적으로 늘려주는 측면도 있죠. 기술이 계속 서비스나 이런 것들 가격을 낮춰줘서 네. 나머지를 이제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뭐 인위적으로 정부가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 이후로 만들어준 부분도 굉장히 그런 있고요. 그런 것도 있긴 있죠. 네, 어쨌든 구조적인 부분과 일회적인 부분, 일시적인 부분이 섞이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은 소비 경기는 너무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게 전체 시장 얘기인데 시장이 사실 경기가 꺾이면 시장은 좀 재미없는 건 너무 답답한 얘기인데 지금 경기가 꺾이는 그런 시그널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 물론 성장주도의 최근 조정이 좀 있었지만은 그렇게까지 시장 전체적으로는 크게 흔들릴 것 같지 않다는 게 저 개인적인 아니 조심스러운 의견이긴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도 100% 동감해요. 네. 예. 자 맞습니다. 네. 뭐 인구 구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가를 살필 때 주요 지표에 넣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뭐 쭉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걸 좀 제 소개를 드리는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방금은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드렸고요. 실제 요즘 미국 기업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라겔 오토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름부터 오토메이션, 자동화 자동화네요. 기업으로 느껴지시죠? 네. 뭐 하는 회사냐? PLC라고 하는 뭐 제품,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공장들에 이런 로봇들이 막 로봇팔들이 자동차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이 로봇팔들을 제어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보시면은 유지관리 및 자동 제어를 모니터링하는 뭐 제어 장치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라겔 오토메이션, 뭐 유럽의 지멘스라든지 슈나이더, 뭐 일본의 미쯔비시 이런 기업들이 잘하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라겔 오토메이션은 또 뭐 이런 하드웨어적인 제품 역시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로봇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영향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이 회사를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보시면 밑에를 보실까요? 네, 여기부터. 이게 하드웨어고요. 하드웨어 비중, 소프트웨어 비중, 그리고 그 서비스 비중이 3분의 1씩 정도 좀 고르게 분포가 돼 있고 네. 보면은 산업들 역시도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라겔 오토메이션의 그 고객사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고객이 전체 매출의 10%, 반도체가 5%, 뭐 웨어하우스 물류랑 이커머스가 5%, 뭐 쭉쭉 있잖아요. 네. 보시면은 엄청나게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네. 네. 특정 고객이 치우치지가 않아요. 그렇네요. 특정 섹터에. 그리고 미국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60% 가까이 됩니다. 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요. 미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면은 라겔 오토메이션의 실적과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만 보면 되네. 알아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그렇네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로크웰이라고 불러요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라겔 로크웰 오토메이션을 좀 산업 공부하실 때도 조금 많이 보셔도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요즘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로봇들을 구동하고 제어하는 하드웨어와 그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만드는 만들고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요즘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좀 노났다. 약간 이런. 그래서 지난 분기 수주가 전년 대비 40%가 증가했습니다. 수주가 40% 정도.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 매출 성장률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년도 회사의 그 매출 전망을 쭉 제시를 했는데요. 원래 이 회사가 한 자릿수 성장 나오는 회사거든요. 네. 매출 성장률이 한 자릿수 성장 나오는 회사인데 보시면은 두 자릿수 뭐 10% 중반, 20% 섹터별로 50%도 다, 있고. 예, 50%는 저 위에 어디 있나요? 아닌가요? 예, 아니 20%구나. 예, 20%입니다. 아, 아. 이렇게 원래 진짜 한 자릿수 성장 나오던 회사인데 웬만한 섹터가 다 두 자릿수. 보시면은 자동차, 반도체 모든 섹터에서 다 동시다발적인 그런 수요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산업에서 지금 산업 자동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에도 투자를 많이 할 거다라는 흐름을 이 회사의 실적을 통해서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업사이클이 제대로 탔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뭐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요것과 동시에 요 부분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구조적으로 수요가 올라가는 부분. 예. 뭐냐면은 라겔 오토메이션이 최근에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넣고 있는데요. 뭐 PTC라고 하는 이런 뭐 CAD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네. 뭐 AR, VR을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막 구현하려고 하는 솔루션을 많이 풀어 헤쳐나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데려와 가지고 뭐 AR, VR도 AR과 VR 기술을 산업 자동화 솔루션에 녹인다든지 혹은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AI 분야를 녹여가지고 조금 더욱더 로봇이 좀 자동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도 움직이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 발전을 계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도 뭐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해서 무인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대응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의 업그레이드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자동화를 안 썼던 공장들도 이제 네. 막 자동화를 쓰기 시작했고 예전에 없었던 섹터가 막 생기기 시작한 네. 거예요. 전기차가 대표적으로 네. 새롭게 생긴 업종이고 이커머스. 네. 이커머스 산업이라는 거는 사실 5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미미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커머스 시장이 워낙 커지니까 그 이커머스의 물류 공장을 다 사업 용 로봇으로 다 돌려야 되는 겁니다. 예. 더욱더 자동화시켜야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방 산업의 또 변화가 뭐가 있냐면 반도체. 지금 AI 컴퓨팅의 발전으로 반도체 수요가 끝도 없이 끝도 없이란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반도체 수요가 생각보다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수요가 있고 또 헬스케어. 지금 또 헬스케어 산업에서도의 자동화 흐름이 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헬스케어의 자동화는 뭐 예시가 있을까요? 작년에 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네. 병원에 사람이 매어 터졌죠. 매어 터지고 네. 또 의사나 이제 간호 인력이 또 부족한 현상들도 예. 많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로봇 도입이 병원이나 헬스케어 의료기관에 굉장히 또 많았어요.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 사실 코로나 이전에 헬스케어 산업의 로봇 도입이 촉진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미국의 헬스케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비효율입니다. 비효율이요? 네, 비용 엄청 비싸잖아요. 아, 비용. 비효율. 네. 비효율입니다.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나가고 산업이 굉장히 많이 꼬여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각 행정부들이 이 부분을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의외로 트럼프 행정부 때도 이런 노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밸류 기반의 뭐 그 의료비 지급 뭐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결과 무슨 말씀 드리고 싶었냐면은 헬스케어 산업의 효율화
비용 절감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 헬스케어 의료 기기들의 자동화도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동화. 네, 자동화된 기기를 써서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 이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코로나가 그 부분을 더욱더 촉진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요즘은 또 이런 이슈도 있어요. 공장들이 예전에는 네. 딱 공장이 폐쇄적으로 딱 공장 안에서만 돌아갔는데 예. 요즘은 해커들이 공장을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산업용 로봇 기업들 예. 특히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하는 기업들이 이런 공장 보안 솔루션도 굉장히 많이 트라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런 쪽에서도 좀 수요가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거 뭐 제가 쭉 설명을 드린 부분이죠. 뭐 코로나로 의한 무인화 그리고 막 제가 빠뜨렸네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라도 미국 쪽의 리쇼어링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 예. 그러니까 전 이상하게 진짜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산업용 로봇 수요를 늘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또 좋아서 기업들의 투자 의지도 굉장히 지금 상위가 중천에 있는 느낌이라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클리컬한 부분과 스킬러한 부분, 그러니까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부분이 동시에 조금 떨어져 가는 그냥 국면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산업용 로봇 산업의 흐름입니다. 예, 그래서 쭉 말씀드렸는데 라겔 오토메이션 기준으로 보시면은 원래 이 과거에 진짜 중국이 아주 고성장하는 그 시점을 제외하고는 네. 최근 10년 동안은 거의 매출 성장률이 한 자릿수였어요. 그런데 네. 작년을 기점으로 두 자릿수로 올라가고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저희는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서플라이 체인 주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를 쭉쭉 저희가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대표 기업 정도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실 가시면은 이게 자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로보 ETF 이런 ETF로도 접근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로보 ETF는 지금 몇 면을 좀 살펴보면은 아주 퓨어한 산업 자동화 기업들도 있지만 네. 뭐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좀 다른 영역에 있는 기업들 역시도 좀 섞여 있다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제가 오늘 뭐 내년에 좀 유망하다고 하는 이런 기업들 보시면요. 주가가 그래도 꽤 괜찮아요. 많이 네. 올라와 있고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 산업 자동화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장주와 가치주의 약간 중간적인 느낌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야, 애매하다. 주가의 반응도 약간 그렇게 움직여요. 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전방 기업들의 투자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여 왔다. 밸류 스탁으로 일반적으로 인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들이 자꾸 AI, 클라우드, VR, AR 등의 다양한 기술 그리고 전방 시장의 뭐 전기차 등등으로 계속 넓어지다 보니까 얘네 성장주 느낌 나는데라고 또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예전에 제가 뭐 운용사에 있을 때도 이런 기업들을 뭐 약간 좀 방어주로서 넣었는데 네. 성장주 오를 때는 많이 못 올라요. 근데 성장주 빠질 때 예. 덜 빠집니다. 왜냐하면 성장주 빠질 때 가치주가 버텨주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가치주의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 성장주가 많이 빠지더라도 이들 기업은 어느 정도 버텨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욕심을 버리시고 좀 시장이 너무 흔들린다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을 그냥 좀 들고 가시는 것도 시장을 좀 중립적으로 놓고 보시는 거 하는 놓고 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좀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 텔레다임 지금 채팅창에 나와 있는 텔레다임 역시도 산업용 자동화 관련된 기업이 맞고요. 예. 그 제가 여기는 빠졌고 여기 테라다임은 사실 반도체 검사 장비거든요. 예, 검사 장비인데 얘네 테라다인의 매출의 20%가 자동화 설비 매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다인은 약간 양빵을 먹는 기업이라고 제가 좀 예전에 홍보를 좀 했었는데 어쨌든 저기 텔레다인 나와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지금 쭉 보니까 이건 뭐 사실 미래가 정해진 미래고 거기에 누가 저 유의미한 수준의 기술력과 마케팅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기술을 선도적으로 채택하게 만들지 네.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하나요? 그 이제
정해진 흐름인 것 같아요. 네, 네 정해진 흐름이고, 근데 뭐 사실 제가 되게 좀 좋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 소프트웨어 기업처럼 매출액에서 뭐 30, 40%씩 이렇게 당장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아니란 점은, 그러니까 꾸준하게 구조적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뭐 그런 특성이 있다 정도로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스마트 팩토리라고 저희들끼리 그냥 통칭하는 것들이 세부적인 산업 섹터로는 어떻게 되고 최근 흐름은 어떻게 되고 주가나 전반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는 어떤 기조 속에서 어떤 사이클을 그리는지를 쭉 배웠습니다. 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지금 댓글창을 보니까 일본 기업들 뭐 환학이나 일본 기업들은 왜 없냐라고 좀 이렇게 댓글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오늘 일단 제가 주로 설명드린 기업들은 뭐 미국 중심의 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좀 잘하는 기업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일본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특히 미국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제대로 시작할 때 그때 좀 아마 수주가 전반적으로 이제 수주에 찍히기 시작할 겁니다. 네. 지금 뭐 일본의 뭐 환학 그 포함해서 뭐 하모닉 드라이브, 납테스코 뭐 이런 여러 가지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네. 부품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들 기업은 약간 중국 모멘텀이 약간 좀 예전만치 못하다. 그리고 좀 서플라이 체인이 약간 좀 꼬여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기대치만큼 주가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키언스 이런 기업은 괜찮은데 안 상황이라서 그런 기업들은 조금만 설비 투자가 실제로 가시화되는 구간에 대해서 수주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좀 강한 모멘텀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야, 그걸 또 가시기 전에 딱 보고 딱 집어주시네요. 예. 이거 뭐 저희 지금 찍고 있는 우리 저기 이사님 쪽 그 회사의 어떻게 보면 책이자 또는 영상 보고서 같은 거 찍고 있는데 이런 주제도 또 그때도 다뤄주실 건가요? 네. 예. 다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도 학생된 기분으로 정말 아주 예. 열심히 쫑긋 기세고 들었는데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예. 자,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기사님 저희가 자주 괴롭혀 드리면서 예. 새로운 종목 많이 많이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리서치 면과 메리츠 증권과 3프로 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 TV 주식 대학 겨울 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트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 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